XSFM입니다. IDW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54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계산을 따라오느라 머리가 복잡하셨을 테니까 인트로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XSFM의 유승균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도 머리가 아픕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문과입니다. 어렵고 잠 오는 문제 연구소의 조성주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성주입니다.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요. 지식인의 검색 결과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상여금 계산법. 월 200에 월 질문자가 월 200에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건 저 기본급을 뜻할 거예요. 상여금이 700%입니다. 단 상여금은 1년에 몰아서 준다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택된 답변이 멋집니다. 답변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이런 것도 하고 다녀야 되나 봅니다. 열심 등급이에요. 채택 답변수가 26,222개나 돼요. 지식인에 물어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답변해 줄 수 있나 봐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노무사입니다. 월급 기준일 경우 200만원 곱하기 700% 1,400만원입니다. 근데 이 질문자가 기본급이 얼마인지 얘기 안 했으니까 기본급 기준일 경우 기본급 곱하기 70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마 질문자가 기본급 기준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면 만약에 그리고 이제 그걸 매달로 나눠서 상여금을 주는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일 경우 116만 6,700원 정도가 매달 상여금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월급은 316만 6,700원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따라왔습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배우고 있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둘러봐야 되니까. 기업은 상여금이 높을수록 다른 리스크가 줄어들고 따라서 윤세민이 지적해줬죠. 중소기업은 납품할 때 유리하고 네. 계약 수주 딸 때 유리하고 근데 유리하지도 않은 게 시장이 그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오래돼서 고정됐으면 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해야 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선배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또 고착화된 것이 있고 그러다가 혜성같이 새로운 변수인 최저임금이 등장을 했다. 최저임금은 해외에서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조성 소장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나라들은 그냥 연봉 적어놓고 나누기 12로 그냥 준 다음에 아무것도 더 안 주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 임금을 너무 못 받는 사람들의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의미로 만들어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에 한참 동떨어진 되게 많이 연봉을 받는 사람의 임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사회다. 그렇죠. 라는 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길 바라면서 광고를 듣고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당신이 무엇을 짐작하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군사 규격을 통과한 인류 최초의 노트북 싱크패드. 저렴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일상형 노트북 아이디어패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지금 최대 40만원 할인 혜택을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Maestro pasticcere, la pasticceria. 학구적인 정치 탐방. 시사 아카데미 중국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레노버는 한국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리님 만나면 언제 임금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거 물어봐도 되나요? 같은 업계도 아닌데 뭐. 에이, 그래도 아 그럼 그거만 물어봐야지. 상여금 받으세요? 받기야 받겠죠. 네. 근데 이게 상여금이 예를 들어 아참
부끄럽네요. 예를 들게 우리 회사밖에 없어. 내가 아는 게 우리 회사밖에 없잖아. 우리 회사는 그냥 곱하기 10이잖아요. 아니에요. 아, 나누기 10이구나. 사회가 있을 거야. 엄마 봤잖아. 자, 내가 직원들한테 좀 봐. 아, 맞아. 상여 있죠. 상여 있죠. 명절 상여라는 게 있어요. 상여가 우리 명절 노동절밖에 없잖아요. 네네. 사실상 상여 의미 없잖아요. 네. 그치. 나는 상여라는 게 사전을 뒤져봐도 보너스래길래 그냥 명절이랑 노동절 때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한국은 그리고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에 의하면 한노총이 가장 많이 땀을 흘리면서 막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떡값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떡값. 그래서 사실 그게 명절 상여라고도 얘기하고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명절에 구정 그다음에 추석 20만 설, 원씩. 설. 그래서 설. 예, 죄송합니다. 제 구정이라고 말하면 40대고 민속의 날이라고 말하면 60대예요. 민속의 날도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불렀어요. 만 하나 됐어.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미스카터 씨보다 어리세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어쨌든 명절 떡값 상여.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거. 네. 네. 이게 상여거든요, 그것도. 그걸 합쳐서 그러면 뭐 설에 20만 원, 추석에 20만 원, 그럼 40만 원. 이걸로 12개월 할부로 해 가지고 주진 않잖아. 그런데도 있어요. 그건 좀 지독하다. 네. 그건 좀 지독한데. 아, 13분의 1도 아직도 있어요. 네. 13분의 1도. 야, 그거는 진짜 나쁜. 아직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건 퇴직금까지 해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너스. 아, 이제 설에 나 상여 나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앞에 얘기했던 거는 상여 700%. 방금 지식인들 물어봤던. 이런 데는 과연 어떤 데이냐. 네. 거기도 분명히 장시간 노동으로 갈아 넣거나. 그렇죠. 이런 데인 거죠. 네. 상여를 그렇게 설정하는 데는 기업들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상여 700%, 만약에 106, 월급 160에 상여 700%라고 적혀 있으면은, 네. 순진한 사람은 거길 보고 채용하러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채용이 되러 들어갔다가, 그러면은 보너스 받는 날엔 112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나? 라고 꿈꾸게 되죠. 네. 그러나 보통은 이제 두 달에 한 번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뭐 분기로 하는 날 회사도 있고, 이제 월로, 매달 네. 그걸 12개월 할부로 하는 대도 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기본급 150만 원에 상여금 뭐 800%를 받던 사람이다. 그러면 매달로 나누면 87만 5천 원이기 때문에 237만 5천 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네. 그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 월급이 대폭 인상되는 것이 맞느냐. 월 20만 원이 인상되는 게 맞느냐. 네. 내년에 15%가 올해도 15% 올라서 예를 들면 최저임금 만 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 네. 15%면 대충 한 20여만 원이 올라야 되니까 네. 그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월 20만 원 월급 인상이 가는 게 맞는가? 그렇죠. 이것이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인가? 그러니까 문가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해봐요. 어떤 사람이 월급을 230만 원 받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최저임금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사장님이 갑자기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지? 땀을 흘리고 홍조를 띄고 알고 보니까 내 임금은 16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여였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니까 내 임금이 올라가야 돼서 나는 내 월급이 200 얼마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은 땀을 흘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 하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저임금 산입법의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상여금을 이 안에 넣어달라. 넣어달라. 네.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뭐 식대도 넣어달라고 하고 뭐 복리후생 수당을 다 넣어달라 그냥 아예.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근데 상여는 저게 볼 땐 쟁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명절 떡값 상여 말고 뭐 500% 700% 1000% 하는 이 상여들을 그렇게 하는 데일 경우는 네. 누가 봐도 딱 임금의 수준이라는 게 머릿속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쟁점이 되는 건데 네. 저는 뭐 이게 구구절절한 쟁점에 대해서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쟁점이 될 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경영계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상여가 최저임금 포함됐어. 기본급화 됐어. 네. 집어넣어졌어. 그렇게 될 경우 꼭 노동자에게 손해냐. 이익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왜죠? 시간급이 올라가잖아요. 기본급이 160이 아니라 상여를 사실상 최저임금으로 본다는 건 시간급을 네. 시간급이 얼마가 돼요? 그러면 시간급. 최저임금이 되는 건 시급이 네. 계산 시급이 올라간다는 네. 거니까. 시급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시급이 그 사람은 뭐 260만 원 상여 아까 700% 네. 보면은 시급이 얼마가 되죠? 한
만 한 2,000원? 모르겠어요. 계산 이게 뚫려 봐야겠지만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아, 그동안 계속해서 노동계가 접어주고 접어주고 또 접어주었던 기본급 인상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사실 노동계가 기본급을 인상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예전에 많이 주장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연장 노동을 할 때 네. A값 기억하시나요? 지난 방송에서 A값이라고 제가 했던 네. 기본값 노동시간 할증의 A값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문과식으로 하니까 문과생들이 좀 네. 화나실 것 같아가지고 윤세민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네. 최저시급 인상분을 근로자 통장에 찍히는 돈으로 해달라고 경영계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은 그거 그래 해보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니네 연장수당하고 퇴직금도 상여 포함된 그 금액으로 줘. 그래. 그러면은 자 최저임금에 산입해달라는 말로만 놓고 보면 경영계도 그렇게 요구하고 노동계도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관계 여기서 갈리는 건데 연장노동에 대한 할증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 또 이제 또 쟁점이 발생할 거예요. 기업은 최대한 연장노동을 안 시키려고 할 거고. 그럼 이게 뭐 나쁜 거냐. 사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거에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건데.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우 네. 야근을 선호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납품 시기를 못 맞추게 되겠죠. 이런 네.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 아주 세부적인 산업별로의 효과들이나 부작용까지는 뭐 오늘 우리가 다 갈 필요는 없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도 노동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게 있다는 거 정도. 네. 그러니까 즉 연장 A값 연장 노동이나 이런 할증의 기본이 되는 네. 기본값이 굉장히 시급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득도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한번 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는 진짜로 카페 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으로 하고 있는 노동자 입장. 다시 작은 업체 그리고 실제 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임금에서는 네. 기본급 플러스 상여 700%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노동자 중에 나 카페나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나 기본급에다가 상여 700%, 500% 받아본 적이 있다. 없을 거예요. 없죠. 이상하잖아요. 편의점 노동자에게 상여 500%, 700% 있을 것 같아요? 사장의 배우자고 그 사장에게 매우 폭력적이야. 날 채용해서 돈을 내라 인마!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분들에게 상여라는 개념은 아마도 명절? 떡값. 우리가 네. 아까 얘기했던 명절 상여라는 정도 수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거 받으시는 분은 못 받고 라면 한 박스 받아오시는 분은 받네요. 그렇죠. 그게 그분들에게 명절 상여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임금체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리고 진짜 그럼 기본급이 대부분 서비스 산업이 많은데 우리가 아는 아르바이트 노동이나 시간제 노동이나 기간제 노동자인 경우 이런 경우 임금체계가 단순해요. 기본급 플러스 식대 월 10만 원 거기다 무슨 뭐 작은 수당 하나 5만 원. 식대에다가 뭐 야간에 한다고 하면 택시비 이 정도 붙겠죠. 그렇지. 교통비. 네. 교통비 뭐 월 5만 원 뭐 이렇게 주는. 네.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사실 임금 체계는 단순합니다. 네. 이 상식이죠. 그렇죠. 고임금 노동자일수록 임금 체계가 복잡해요. 그렇죠. 네. 저임금 노동자는 한국에서는 임금 체계가 굉장히 단순해요. 네. 기본급이 거의 전부예요. 기본급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이 사람들이 사실 가져가는 게 맞죠. 그래야죠. 네. 근데 한국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도발적인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건데, 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채용하고 있는 다수의 한국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편의점이든 카페든 아까 얘기한 그런 대단히 상여로 500%, 700% 이미 그렇게 설정해서 사람을 갈아 넣는 노동을 하는 고용하고 있는 건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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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 실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사실 경제지들이 쓰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위태롭다. 그렇죠. 힘들다의 주된 대상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자 여기서 뭔가 우린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최저임금에 올라서 문제다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상여를 넣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의도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사용자도 네. 노동자도 그렇지.
즉 그럼 지금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의 논쟁은 과연 진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냐. 최저임금의 실제 의도를 둘러싼 논쟁은 아니다. 그렇죠. 사용자도 노동자도 그 지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니까 이건 거대한 착시효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게 그러니까 꼼수에 대한 논쟁이죠. 네. 머리를 좀 식히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그동안 빅그린 균일가 행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네, 성원이 시원치 않았지만 감사를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새해가 왔으니 새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빅그린은 원가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 할인가가 원가 같습니다. 아, 저 네. 할인가가 소비자가 같습니다. 헤어마스크, 에센스, 700ml 샴푸 등 여러분께 친숙한 많은 품목들로 새해에도 합리적인 가격에 진행합니다. 이 그 싼 네. 가격을 표현하는 네. 다양한 어휘들이 있잖아요. 제가 진짜 쓰기 싫어하는 단어인데 오랜만에 썼는데 이걸 짚으면 내가 억울하고 부끄러워 죽겠다 지금. 그럼 제가 되게 잘 짚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처럼 막 우주 최저가 이런 소리 안 해. 우린 제가 받는다 그러지 합리적이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썼구만. 여긴 싸거든. 네. 네. 뭐 싼 가격이라고 하면 되죠, 뭐. 네. 싼 값에 진행합니다. 네. 싼 값에 진행합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 자세한 것은 액세스몰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조성주 소장은요, 제가 보기에 저 린스하고 저 헤어팩하고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안 쓰는데? 근데 머릿결이 그 왜 일본 만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머릿결처럼. 일본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 만화에서는요 머릿결 안 좋으면 금방 죽어요. 네, 그러니까 그 힘이 살아 있잖아요. 공중에 떠 있으잖아요. 아, 이거 왁스 발라서 그런 거예요? 아, 그거 네. 왁스인데 왁스를 발라. 네. 좋은 왁스 쓰시네. 그러네. 그렇지. 우리가 말이에요. 지금 그 마흔하나 마흔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네. 이게 생존자들의 대화죠? 그렇죠. 아, 아직까지 쓸 머리숱이 많이 그대로 그렇죠. 남아있는. 다행입니다. 예, 예. 저는 점점 베지터가 돼가서. 네. 머릿결 좋은 조성수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말이에요. 특히나 제가, 이제는 청취자 여러분들 따라오셨습니까? 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희를 비웃고 있을까봐. 너네 둘만 못 알아들어. 이게 얼마나 우리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나는 지금 손에 땀을 쥐고 듣고 있어, 이놈들아. 어디를 이해를 못했다고 헛소리야. 이 계산을 못 알아듣고 대학은 어떻게 갔지? 그렇습니다. 왜냐면 대학은 그 능력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네.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에 좀 들어가 볼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최근에 상여를 넣을 거냐 말 거냐 논쟁은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최저임금과 크게 상관이 본래 최저임금 제도와 크게 상관이 없는 노동자와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 크게 상관이 없는 사용자 간의 팽팽한 네. 줄다리기일 수도 있다. 라는 지점을 봤어요. 우리 집 고양이 사료 바뀌는 문제로 윗집 부부가 싸우고 있다. 네. 그럼 이제 정작 당사자들의 문제로 와본 거예요. 그럼 최저임금을 실제로 최저임금 딱 최저임금 맞춰서 매번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또는 네. 시간제 노동자에게 줘야 되는 사장님과 딱 최저임금만 받아서 최저임금 곱하기 7,530원 곱하기 시간 자기 일하는 노동시간 이렇게 해서 받아가는 편의점 노동자 또는 카페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것이 한국의 진짜 양대 노총이 되어야 네.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호구거든요, 한국 산업에. 네. 예. 다수의 우리 소위 말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원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네. 네, 그렇잖아요. 이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 논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린 최저임금 하면 최저임금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힘들지. 그죠. 그래서 뭔가 지금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번에 뭐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하지만 지금 정작 벌어지는 논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오, 꼼수 쓰던 그래요. 사업주들이 당황을 했던. 그렇지. 네. 따라서 실제로 진짜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뽐뿌의 알바생들과 엠팍의 사장님들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게시글도 봤어요. 뭐라? 설마 알바가 그 돈을 다 달라고 할까요? 참나. 물어볼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슬픈데. 네. 세상에 어떤 데 다 달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짜 당사자들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네. 진짜 당사자들 얘기 돌아가 보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최저임금이 연간 한 15% 이상씩 오른다고 하면 그걸 주는 거에 대한 그 사업주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원래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저임금을 15% 올렸다고 그걸 안 준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영세 자영업자는 다 나가서 폐업해라. 이 기회에다 구조조정하자. 한국 자영업 많은데 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지금의 정부가 손을 쓴 것 같은 문제가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진 않아요. 저 같은 5인 이하 사업장의 사장님들이 되게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190만 원 이하 급여를 지급받는 정규직 혹은 이제 비정규직 직원들 네. 급여 중 일부 최대 13만 원까지 지금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네. 올해부터 총 예산이 3조 원일 겁니다. 연간. 네. 뭐 이제 이미 일자리 자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그거는 기준이 상여금 포함해서 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나 알아. 사장이거든. 자, 여기서부터 그래서 정부가 나섰잖아요. 네. 연간 3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 월급을 지원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올해도 우리는 예상컨대 최저임금이 2018년 6월에도 최소 15%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최저 왜? 15.4%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만 원까지 가려면 올해도 15%는 넘겨야 돼요. 네. 인상폭이 대충 그냥 대충 계산해도 네. 그럼 내년에도 또 3조 원을 정부가 편성할 거냐? 지금 많아야 될 때까지 매년 3조 원은. 네. 여기서부터 뭔가 지금 꺼림칙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최저임금 계속 올리고 우리는 정부, 우리의 세금과 정부에 도는 게 세금이니까 그걸로 네. 계속해서 자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꾸는. 이게 과연 계속해서 맞는 구조일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급이 2018년 최저임금의 시급이 7,53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7,530원이 아니죠. 월급으로 아까 했을 때 157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뒤에 우수리가 있긴 하지만 대충 할게요. 157만 원. 시급으로 7,530원. 7,530원 곱하기 하루 8시간 그리고 한 달 20일을 일한다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157만 원 안 나와요. 7,530 곱하기 8시간 하면은 6만 240원. 네. 일당이에요 이게? 네. 곱하기 20이겠죠? 네. 4주니까 20을 하면은 120만 4,800원이에요. 네. 왜 안 나오죠? 157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은 209시간으로 곱해야 돼요. 그렇죠. 왜? 여기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주휴 수당이라는 게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인공은 주휴 수당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취자분들 다 알아요. 주휴 수당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 계산기 못 쓰니까 우리가 네. 다 하네. 네. 말없이 시키시네. 윤세민 기자만 지금 헷갈린 거지. 사실 여기에 주휴수당이 들어가서 월급으로 하면 157만 원이라는 걸 청취자는 이제 주휴수당 다 알아요. 저도 근데 주휴수당을 알바만 보고 안 사람이라서. 요즘은 그런 데서도 다 광고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에는 사실은 이 딱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임금체계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 주휴일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급은 월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일 경우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시간급이 7530이 아니라 플러스 주휴수당을 그거에 맞게 시간급으로 나눈 돈이 있겠죠.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월급으로 산정하면 한 월급 안에서 그러니까 157만 원 중에 16%를 주휴수당이 차지합니다. 16%요? 네.
그 정도를 좀 넘게 차지할 거예요.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급에서 그렇게 보면 실제 이거는 이제 주휴수당은 2011년 이제 청년유니온에서 이제 저희가 그 커피 전문점들 주휴수당 싸움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사문화돼 있던 수당이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월급제 노동자들은 기존에 아까 우리가 앞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기본급 160에 상여 700% 그다음에 각종 수당 한 월 한 3-40만 원을 설정돼 있던 노동자들은 네. 안에 들어가 있어. 주 유급 주휴일이라는 걸로 수당이 그냥 월급에 포함돼 있어요. 근데 시간제 노동자들은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네. 2011년 전까지는 어땠냐면 그해 시간급 최저임금 네. 아까 2011년 4,35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4,320원이었나? 하여튼 언제 기억, 언제요? 4,580원이 2011년. 어, 네. 네, 어쨌든 곱하기 자기 일한 시간이 자기 월급이었던 거예요. 시간제 노동자들이. 네, 저도 네, 주휴를 못 받았던 거지. 네.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한 16%가 이제 주휴수당을 싸움을 하면서 이게 다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주휴수당이 원래 있구나. 네. 다 받아야 되는구나. 노동에 대한 고전적이고 해묵은 개념을 그때 좀 타파해 본 거죠. 예. 내 몸이 굴러야 돈을 받는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다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자기가 시간제 노동을 하든 기간제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휴수당이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오게 됐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한국이 최저임금이 낮다는 논쟁은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청년유년도 그렇고 당시에 노동계가 최저임금이 낮다. 너무 낮다. 지금도 낮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할 때 정부에서 주장을 했던 게 있어요. 한국은 주휴수당이 있다. 전 세계 두 개의 나라밖에 없거든요. 주휴수당이. 일본 네. 한국. 무려 1953년도에 생겼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게 임금 체불된 총액수를 따지면 수십조 원이 넘겠죠. 수백조. 어쨌든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사실상 최저임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노동부의 당시 주장이었어요. 또 뭐가 산입됩니다. 아니 근데 주휴수당은 다 무조건 주게 되어 있으니까. 네네네. 사실상 한국의 최저임금이 그게 낮진 않다. 이 주장이었고 당시 우리의 반론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주휴수당을 어디 최저임금에 딴 나라랑 비교할 때 한국의 최저임금에 플러스 알파를 시키냐. 네.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주휴수당을. 주휴수당 위반율로 지금 한번 싸워볼까? 이렇게 반론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주휴수당 이제 웬만하면 다 받게 됐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럼... 못 받는 데 많은데. 네. 어쨌든 이제 회자가 많이 된 거지.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말해야겠네요. 자기가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사문화돼 있던 거에서 이제 사문화돼 있진 않은 게 살아난 거죠. 네. 사문화돼 있던 법 조항이 살아난 거예요. 근로기준법 55조가. 네.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정작 당사자가 아닌 분들의 싸움에서는 상여금을 넣느냐 맞느냐가 쟁점이라면 네. 지금 노동계와 진짜 영세장업자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건 주휴수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진짜 저임금 노동자와 그 노동자들의 급여를 줘야 하는 네. 저수익 이게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이제 이렇게 구분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이제 네.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네. 자기 일 안 하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그분들의 입장에 그 양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주인공이 된 것이 주휴수당.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까 상여를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느냐 마느냐의 논쟁은 저는 오히려 정작 핵심 당사자들의 논쟁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계 입장이나 또는 경영계가 주장을 하려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넣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럼 주휴수당이 전체 시급에 제가 한 16%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주휴수당을 넣으면 올해 최저시급은 7530이 아니라 얼마가 됩니까? 한 8,400원이 될 거예요.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 제 주장의 핵심은 네.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 말은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거를 그냥 최저임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즉 올해 최저임금을 7530이라고 부르지 말고 8400이라고 부르자고 예를 들면 8,500이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아 지금 몇 가지가 지금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로 예상되는 결과들 중 하나는 일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확실한 효과가 생기고요. 네. 주휴수당을 떼이는 건 없는 거지. 최저임금만 주고 주휴수당을 안 주는 건 없는 거예요. 왜 최저임금 8,500원으로 부르자는 거야. 네. 지금 당장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좀 복잡하고 혹은 노동자에게는 좀 차가워 보이고 이거 나중에 이러고서 늦게 올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건 뭐 나중에 그때그때 노동부가 혹은 정부가 여당이 계속해서 견제해야 되는 문제겠고요. 아주 멀리 볼 때는
수당의 복잡한 걸 좀 단순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럴 수 있고요. 또 네. 하나의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들은 임금이 엄청나게 오르는 효과가 있죠. 아, 그러네요. 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는 어차피 주휴장이 적용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몇만 명쯤 될까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가.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부르거든요. 네. 최근에 한국에서 좀 노동계를 좀 아시는 분들 마사회 같은 데가 쟁점이 됐던 게 초단시간 노동자인데 몇만이 될까요? 공식 통계로는 58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한 7, 80만 명이 될 거로 보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주휴수당이 어차피 적용되지 않아요. 이번... 근데 최저임금에 그냥 넣어버리잖아요. 네. 주휴수당을 없애버린다는 건 최저임금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를 7530이 아니라 8500으로 예를 들면 하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15시간 미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블로 지금 올해 받게 되겠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훈남을 가장한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는 두 성우가 예, 다정하게 주고받고 있는 라파스티체리아 광고를 들으시는 동안에 노동 개념의 변화에 대한 상상, 지금 내가 하는 노동이 몇 시간을 일해야 어떤 결과를 내놓고 있는가 에 대한 생각을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파스티체리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레 라 파스티체리아. 주말에 와인 파티 할 건데 마리아주로 뭐가 좋을까? 와인 파티? 그럼 내가 파네토네를 준비할게. 파네토네? 자극적이지 않고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는 이탈리아 전통빵. 와인에도 샴페인에도 잘 어울린다고. 이거 되게 큰데?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 마. 천연 발효로 만들어진 빵이라 남더라도 넉넉하게 두고 먹을 수 있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나? 아니, 그 흔한 이스트조차 들어가 있지 않아. 그게 장인의 기술인 거지.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레노버. 지금 바로 XS몰 전용 특가에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광고가 나가기 전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말입니다. 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제니방적기를 돌리는 시간. 한국의 노동자들이 생산라인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시간. 그것이 노동이었습니다. 네. 우리 회사로 돌아와 보죠. 몇 시간을 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광고 문구를 한 문장 만들면 그날 그걸로 업무 땡쳐도 돼요. 네. 방송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몇 시간을 들이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들어 예를 들어 방송 하나 준비에 수십 시간이 걸리는 방송이 있어요. 네. 국간 방송이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정은정 농축산인이 들어왔어. 네. 가만 앉아 있어. 그 전에 준비도 안 했어. 치킨? 그러면서 막 떠들어 한 시간 동안. 청취자들이 좋아해. 노동의 가치는 안타깝지만 등가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시간으로 환산해야 되는 시대가 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지 좀 됐다. 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지금 조성주 소장의 그 주장을 들어야 이게 매우 삐딱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시사 아카데미 XSFM 부설 눈에 띄지 않는 문제 연구소 조성주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더 쉽게 이해했는데요.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8,400원으로 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업주가 야, 7,530원? 네. 7,540원 맞추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8,400원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은 주유를 빼자. 주유를 합산하자. 주유 뺀 거야? 그동안 주유 안 줬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노동자 입장에서는 받아본 조사공사 아니냐. 네. 그러니까 주유를 폐지한다고 하면 주유수당을 폐지한다고 하면 그게 16%를 차지한다고 하면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올해 18년 6월에 최저임금 결정할 때 최저임금 동결 해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주유수당을 폐지하고 그거는 대신 최저임금에 넣자라고 하면 얼마가 돼요? 8,400. 내년에 사실상 최저임금은 8,4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상상하건대 최저임금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단순히 주유수당이 폐지돼가지고 최저임금이 포함됐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 오르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많겠죠. 그러니까 조사모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결할 수는 없으니 저는 그러면 올해 최저임금을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2018년 6월에 최저임금은 23% 인상합시다. 7530에서 23% 인상. 아까 주유수당이 한 16%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뭐 한 7%는 올라야 된다고 보니까 동결은 안 되고 그러면 23% 하자. 아주 단순 계산입니다. 23% 인상합시다. 2018년 최저 6월에 최저임금은. 대신 주유수당을 폐지하면 경영계 그 아까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효과가 얼마입니까? 인상의 부담은 7%입니다. 네. 예, 그리고 딱 최저임금을 받던 주 15시간 이상이라던 노동자는 역시 7% 이상 효과가 있겠죠. 또는 주유수당을 못 받고 있었다면 엄청나게 큰 23%의 효과가 있을 거고. 23%의 효과가 있는 거죠. 주유수당을 체불한 것과 최저임금을 안 준 거는 징역 아니 그 처벌 아니,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네. 네, 최저임금 위반이 훨씬 세요. 너무 잔인하시네. 징역도 네. 있어요? 네. 징역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그리고 15시간 미만 노동자 입장 58만 명 또는 최대 7, 80만 명까지 보는 15시간 미만 구제됩니다. 노동자는 몇 프로 인상 효과가 있을까요? 23%의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계산기 또 못 꺼내시니까, 네. 예, 스마트폰이라고, 그니까 그, 스마트폰이니까 덤 유저죠. 조성수생. 계산기 못 꺼내시니까 9,260원이 됩니다. 원단이 네. 절삭하면. 네. 9,260원이 된다고요? 23%를 올려서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좀 저는 최저임금 만 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금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을 둘러싼 논란이나 예를 들면 영세자영업자 다 죽는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논란들 이 논란들을 헤쳐나가는 어떤 명쾌한 해법은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타협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타협 지점이 저는 타협의 목표는 뭐냐 더 약한 더 열악한 곳에 있는 노동자들의 끌어올리자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원래 우리가 원하던 최저임금의 목표 아니었는가. 네, 네.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지금 막 떠올라요. 지하철을 이용한 그 노인 인력 활용을 시작하게 된 지가 벌써 뭐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네. 그 노인 인력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 뭐 꽃배달 서비스 이런 거 하죠. 지하철을 네. 이용해가지고. 그분들은 체력상 주유수당 받을 만큼 일 못 합니다. 네. 그중에는 장애인도 있고요. 경력 단절된 사람들도 있고요. 네. 혹은 바람이 많이 불어도 밖에 못 나가는 손희상 선생 같은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는 50대 여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15시간 미만 노동자에서. 네. 문화 관련된 노동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이를 키우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직접 수혜가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전통적인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기업의 옛 산업 역군, 지금도 산업 역군 그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주유수당 안 주는데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알바생들. 말 꺼낼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그냥 최저임금 위반이 돼버리는 네. 거죠. 예. 네. 그러면 저는 최저임금 만 원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 원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복잡한 함수와 역학관계가 작동한다. 네. 지금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 상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거냐 말 거냐의 논쟁은 생각보다는 진짜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쟁점은 아닐 수 있다. 사실은 더 큰 돈이 오고 가겠지만 네. 그건 여러분들이 합의하시고는 아니고 그건 당신들을 위해서 이걸 꺼낸 건 아니니까. 네, 애초에. 예. 그러면 진짜 쟁점은 저는 오히려 주유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볼 때 최근에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눈에 띄게 초단시간 15시간 미만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이들이 저임금 노동자 또는 이런 다수를 지금 점하고 있고 또 한 대 두 번째 문제는 이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주유수당만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에 연차나 나머지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이 안 돼요.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평일날 맨날 사무실에 나와 공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충분히 노사정이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가 매년 일자리 자금 3조 원을 또 넣을 거냐 내년에. 그 3조 원을 저는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용보험에 예를 들면 다른 효과를 더 강조하는, 뭐, 좀, 청년 실업자를 위한 수당을 예를 들면 신설할 수도 있어요. 네. 3조 원이면. 예를 들면 자발적 이직자에게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훨씬 다른 거를 정부는 그 3조 원을 쓰고, 오히려, 왜냐면 그 3조 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이 당사자들을 지금 겨냥한 돈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거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좋은데 쓰고, 여기서 오히려 제도적으로는 주휴수당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 노동계도 조건을 걸어야죠. 뭘 걸까요? 조건을 15시간 미만 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모든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다 적용해라. 프리랜서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오히려 사회적 대타협이 진짜 당사자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영세 자영업자들도 한국에 어쨌든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이분들도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 주휴수당 폐지에 관련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된다는 건 이제 법학, 법 이론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독특하게 설정된 거기 때문에. 네, 네. 예. 네. 주휴수당을 꼬박꼬박 잘 주고 계시던 사장님들은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법도 하네요. 그렇죠. 네. 안 주던 분들은 뭐야? 그럼 내가 최저임금 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하겠지만 그건 원래 법을 어기고 있었던가 우리가 용납하면 안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 나는 이제 최저임금 위반 범이 되는 거야? 가 되는 거죠. 네. 이걸로 인해서 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누가 당장 봐야 할 손해를 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조삼모사가 아닌가 하는 답변 요 정도까지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약간 도발적으로. 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 좋은데니까.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해 간극이 커. 주유수당, 사문화되어 있던 주유수당을, 그니까, 살렸던 당사자들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청년위원회 2011년에 주유수당 싸움을 하면서도. 네. 저희 내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수당이다. 언젠가는 이만큼을 그냥 최저임금에 집어넣어서. 네. 더 많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왜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건 최저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 수당들도 어떻게 굉장히 많아요. 네. 최저임금의 부수적 효과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휴수당이란 하나의 일부 작은 수당으로 받아가는 것보다는 더 큰 사회적인 부를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꺼내야 되는가? 왜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데 주휴수당을 폐지한다 그러면 우리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저임금이 어쨌든 연간 최소 15%는 인상되고 만 원을 진짜 간다고 하면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이 논의를 진지하게 해볼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네. 전략은 당장 닥친 내일 무얼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지만 전술은 지금 해야 될 걸 언제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네. 네. 똑같은 걸 오늘 접어주면 내가 호군데 내후년 7월 칠성날 접어주면 개똥을 탄 뒤일 수도 있지요. 그 레어를 언제 누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가스 100 되자마자 누른다. 그죠. 예. 네. 그러면 빠른 스컬즈 안 뽑을 거면 지겠단 겁니다. 그렇죠. 네. 노동 문제의 전략적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의 시사 아카데미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살아서 집까지 상쾌한 아침 술친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아,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빅 그린 액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이래서 이제 그 제가 눈에 띄지 않는 문제 조성주 소장하고 문제 연구소. 네. 조성주 소장도 되게 눈에 안 띄는 문제를 갖고 계세요? 네. 문제거리예요.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눈에 안 띄셔. 예. 네. 그
소장하고 방송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화났으니까 당장 내일이라는 말이 통하는 사회활동이 있고 통하는 프로파간다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인권운동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더 미루지 네. 말자. 오늘 하자. 근데 돈 걸리고 복잡한 제도 많이 걸리고 이해 당사자가 한두 무리가 아닌 상황이면 해야 될 타이밍이 따로 있어요. 그 사례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요? 버스 안 타기 운동에서도 아 로자 파크스요. 네, 네. 로자 파크 선생이 이제 지금 민권 운동의 상징처럼 되었지만 네. 사실 로자 파크 선생 이전에 버스 안 탄 사람 많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앞자리에 탄 사람 많아. 네, 네.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 소년의 사례를 문제화시켜서 운동을 전개하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그 소녀가 그 흑인 소녀가 어린 나이에 미혼모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전략적으로 지금은 안 좋다라고 네. 판단하고 한번 접었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로자파크 선생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거를 터뜨린 거거든요. 네. 자꾸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그리고 저는 뭐 다른 시사 프로와 다르게 언제나 멀고 먼 꿈으로 이야기하고 접죠. 그 특히나 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 법이 케어해주지 못할 많은 이제 돈과 관련된 급여와 관련된 문제 의식들이 있어요. 아까 조성주 소장이 이게 그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되게 이상하게 끼어드는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걸 내가 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분들 청취자 결론이 이거 내가 했다. 그게 아니라니까. 아, 그리고 발언 중간에 되게 교묘하게 숨어있어요. 맞아요. 난 캐치해낼 수 있지, 이제. 나는 이 주장을 해도 욕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니까요. 어느 개인이 자기를 주어로 까방권을 달래. 그니까. 저. 부차하네, 아. 저도 이런 거 원래 제가 훨씬 잘하는 건데. 출연자들이 첫 방송 끝나고 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연료가 너무 세네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 인정. 나도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인정. 네. 제 기본적인 고민은 뭐냐.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주던 회사들은 어딘데요? 방송사랑 신문사입니다. 아주 큰 그곳들이요.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노동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없자 수십 년째 그 급여를 동결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챈 그걸 기반으로 계속해서 회사가 운영돼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업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식노동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에서 시간이 아주 사라져버리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뭘 산입한 걸 빼야 되고 뭘 산입해야 되지? 뭘 새로 생각해야 되지? 다 온비드를 통해서 경매 시스템으로 붙여야 되나? 그런 고민도 몇 년 뒤에 하겠죠. 예, 지금 꾸준히 가지고 있다가 주유수당에 대한 조성수 소장의 지적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쥐고 있다가 이것이 올라와야 되는 때가 있고 네. 이것이 사라져야 되는 때가 있다. 예, 시간과 노동 그리고 그 교차점 어딘가에서 네.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조성 소장의 주장은 지금쯤 없어지는 게 좋다였습니다. 예, 특히나 자영업자들과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걸 들으신 다음에 또 세상 어떻게 뒤집을지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조성수 소장과 함께한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네. 예, 내일은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치킨집 사장님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겠죠. 또 내일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짠해지면서 그렇습니다. 네, 최저시급 같은 거 네. 한 두세 번쯤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저 치킨 안 사먹어. 저거 사먹어야 되겠다. 사먹어야 되겠다. 안 사먹어. 예.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유승현 PD와 윤수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